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멤버들과 함께 입양하세요. 오랜만에 모두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여러분들 멤버분들과 함께 이 집에다가 각자 한 방씩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건축 콘테스트. 예! 자, 각자 모두 방을 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댓글로 투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아파트로 들어가 보죠. 가자. 아파트가 어떻게 변했을지. 예! 이거면 자, 모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이 방 누가 지었죠? 저요, 제 방이에요. 안 들어가 볼까? 아, 여르르 방이다. 오, 이거 뭐야? 이 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안락한 휴식을 위주로 제가 인테리어 한 곳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방이죠. 와. 자, 와. 여기로 올라오면 구름 의자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와. 포토도 그리고 편하게 휴식 공간. 이 돼지는 키우는 돼지인가요? 아니요, 불청객입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 저도 돼지 있는데 잠깐 보여줘야겠다. 자, 이 돼지. 어? 어? 이 돼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네요. 돼지보단 내가 귀여운 듯. 자, 그리고요. 여기 아래는 도넛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요호. 오, 거실이다. 도넛도 먹어야지. 맛있겠다. 일로 가면 맛있겠다. 그리고 역시 TV는 누워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운지 의자와 이렇게 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와. 미호님, 자는 거야? 아, 너무 편해서 그만. 와, 좋겠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얼굴을 체크할 수 있는 메이크업 공간이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여자 방인가 보다. 화장대도 있고. 진짜 요르르랑 잘 어울리는 방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엣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엣지 포인트? 뭐죠? 여기 유니콘이 자잘하게 있는데 이게 와. 바로 숨겨진 몽미 같은 느낌이랄까요? 와, 그렇구나. 리아님, 어떻게 보세요? 이 방? 우와! 우와! 저보다 못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아, 태태가 뭐해? 와, 여기 거울에 보이는 이 인테리어가 진짜 잘생겼어요.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자, 여기가 바로 요루루 방이었고요. 자, 올라가보자. 그 다음 방은 누구 방이죠? 제 겁니다. 아, 들어가보죠. 미호님. 제 거는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우와. 우와. 여기 코인 노래방이야? 코노? 네. 우와. 우와, 여기 잘 살펴보세요. 우와, 진짜 잘 지었다. 그만 들었다. 뭐 여기야. 별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아줌마, 여기 한 시간이요. 여기 한 시간에 500원밖에 안 해요. 와, 싸다. 네, 한 시간 500원. 오, 여기 냉장고도 있고. 그렇죠. 들어가 봐야지. 와! 그래서 여기 미러볼을 눌러보도록 해요. 네, 미러볼 누르고요. 자, 미러볼. 키가 안 닿아요. 키가. 아, 됐다! 됐다! 자, 누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해. 내 거친 생각공. 우당은 눈비공. 자, 이번에 요루루 차례. 나와, 나와. 너 진짜 노래 못 부른다, 리아야. 이지로 로스. 기 터지겠다. 나갈래. 어때? 너 노래 진짜 유이짱 깨질 뻔했어. 우리 집에 있는 거. 어쨌든 여긴 건축 콘서트니까 여기 노래방 기계도 잘 보시고요. 여기 안개 기계도 있고 위에 밀어버리랑 여기 위에 보면은 조명 같은 것도 아주 때깔 좋게 되어 있고요. 소파도 완전 완전 편안한 폭신폭신 소파에다가 여기 러그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여기
라이브를 위한 여기 음악가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 진짜 코인 노래방 완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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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쁘긴 하네 진짜 그쵸 그쵸 네, 1등은 나의 것 자 다음 방 자 2방 2방은 누가 지었습니까? 제가 지었어요 어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피자집이에요 근데 네. 조금 특별한 피자집 대형 피자가 팔아요 오 가볼까요? 오? 어? 와 피자다 피자다 여기 중앙에 있는 큰 피자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먹는 거야 와 그렇구나 와 진짜 잘 지었다 오 이게 오븐도 있고요 맞아요 와 이거 피자도 만들 수 있구나 피자도 만들어볼까 맞아요. 피자를 나도 만들어 봐요. 이것도 올리고 이것도 올리고. 어 이거 마음껏 이렇게 뷔페구나 뷔페. 그다음 화로에다가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아이고. 와 커피도 있어. 어. 제가 만든 피자 드실래요? 어 약간 좀 탄 거 같아 니 건. 헉. 와 이거 맛있겠다 피자. 애들아 나 피자 좀 먹고 갈게. 염염염염. 나는 여기 있는 대형 피자 먹을래. 어떻게? 에이 대형 피자를 어떻게 먹어? 커피 마셔야지. 아, 그 이 대형 피자를 이렇게 옮겨야겠다. 드래그해서 염염염염염염 맛있다. 안돼. 염염염염염염염염. 빼먹어. 밥 나올 수 있겠어? 너희 가게 말이야. 아, 알았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피자. 안돼. 염염염염염염염염. 와 근데 잘 짓긴 했다. 이번에 리아가 지금 피자집 봤고요. 구독. 어 이거 약간 숲같이 생긴 게 있네. 오 동굴 같은 건가 봐. 비밀 공간 같은 건가? 여기는 제 집입니다. 호라. 태태기의 비밀 숲 같은 건가요? 네. 오 분위기 마치 데이트 장소인 것 같아요. 오. 1인칭으로 하니까 어 아래에서 조명이 나와요. 와. 노래방 아저씨! 그렇습니다! 아,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 중인 비밀의 숲. 어! 이게 뭐야? 여기는 태택님이 지내는 성입니다. 어, 그렇군요. 약간. 내가 요쪽 나라의 공주인이라. 어, 공주님. 공주님! 그래, 말해보거라. 공주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지금 잠자는 숲속에 왕자가 공주의 뽀뽀가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공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왕자님이 여기 잠들고 진짜 잘생기셨거든요 준비가 됐지? 왕자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인가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잠자는 왕자 오늘부터 공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왕자님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뽀뽀해 줄게. 오 좋아요. 쪽. 아 뭐야. 일어났다. 자 여기가 바로 아 이거 좀 바꿔줘야겠어 바닥하고 이런 거. 이쁘다. 이쁘다. 이 노래방 이거 끄라고 노래방 주인 누구야? 아니 내가 못 끄라. 아 비켜요. 아 비켜야 뭐야 이거 떴어 야 뭐야. 비켜요. 앞으로 좀 가. 앞에. 비켜. 앞에 차 빼! 차 빼! 차 빼! 차 빼, 차 빼! 아니 한 명이 그 지금 거꾸로 달리고 있었어 그래 김야라는 녀석이 누가 내 집 부셨어! 차 빼, 차 빼, 차 빼! 차 빼! 됐다 여기가 바로 숲속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본식 온천입니다 모두 온천을 네? 즐겨주세요 아 내가 산타가 되는 기분이야 아따쭈구나 뜨뜻하다. 자 온천을 즐기고 저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 제가 지은 거고요. 참고로 자 여기 오. 카운터가 있고 자 일본식 초밥집입니다. 맛있겠다. 김밥 엄청 커. 김밥 그리고 계란 초밥, 새우 초밥 이거는 참치 초밥이고요. 오. 여기 와사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비위생적이에요. 왜 그릇에 안 담겨 있고 따로따로 바닥에 이렇게 내팽겨져 있어요? 아, 이거 대왕 초밥집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젓가락도 보이고요. 젓가락. 자, 모두 드셔 보세요. 제가 맛있게 음식한 거거든요. 좀 보아 씨 좀 내려와 봐요. 자, 어때요? 맛있어요?
와사비가 너무 매워요. 여기 진짜 꼬리부터 드시네 이분. 어? 냠냠냠냠냠냠냠. 이거 치는다고 3시간 걸렸는데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네. 아야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안 팔아요. 음식 안 팔아요. 그만 드세요. 아 이 사람들 못 먹게요. 아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요루루, 담미오, 그리고 김니아, 택택이, 잉여맨 이 지은 방을 보았는데요. 어떤 집이 제일 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 주세요. 뭐 당연히 뭐 당연히 초밥집이겠지만 말이야. 김니아 택택이 방이다. 제발 잉여맨 투표해 주세요. 아니야 노래방. 제발요. 노래방은 층간소음이 심해. 자 여러분들 네? 댓글에 투표해 주시고요. 뭐죠 이분은? 안녕하세요. 뭐야. 제발 투표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뭐야 이 사람. 안녕하세요. 어? 잉여맨이에요. 사칭이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 안녕.